우리나라 암 유병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갑상선암. 갑상선암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아는 갑상선암은 암세포의 진행속도가 느려 착한 암이라고도 하지만 손 한번 쓰지 못하고 포기해야 하는 가장 고약한 암 역시 갑상선암입니다.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기 기관으로 기도주의를 나비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데요. 칼슘, 인의 대사를 조절하는 부갑상선과 목소리를 담당하는 되돌이 호두신경이 있습니다. 뇌하수체에서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해 갑상선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에 혹이 생기면 갑상선 결절 또는 갑상선 암이라고 합니다. 갑상선 결절은 매우 흔한 질환인데요. 갑상선에 혹이 만져져서 검사를 하게 되면 그중 약 5%가 갑상선 암입니다. 갑상선 암은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양과 자가 항체를 측정하는 혈액검사와 갑상선 결절의 크기와 모양을 알아보는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침 흡인세포와 조직검사를 통해 갑상선 결절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진단합니다. 갑상선암은 대부분 착한 암입니다. 하지만 갑상선 주변에는 기도, 식도, 혈관, 성대신경 등 주요 기관들이 지나가는데요. 갑상선암이 생기면 처음에는 갑상선 안에 퍼집니다. 느리게 진행되는 암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방치하는 사이에 피막을 뚫고 퍼지거나 심하면 기도, 성대신경 등을 침범하기도 합니다. 가끔 폐나 뼈로도 전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퍼지게 되면 수술 범위가 커집니다. 따라서 조기에 발견해서 환자에게 큰 해를 주지 않고 완치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수술은 종양세포 조직의 종류와 침범 정도에 따라 수술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갑상선 조직을 종양이 침범한 옆만 제거하는 갑상선엽 절제술, 전부 제거하는 갑상선 전절제술이 있습니다. 갑상선암 치료는 이제 완치를 넘어 겉에서 보이는 흉터를 남기지 않도록 내시경이나 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시행하는데요. 내시경이나 로봇 수술은 환자의 겨드랑이를 약 5에서 6cm 정도 절개한 뒤에 내시경이나 로봇을 넣어서 갑상선을 제거하게 됩니다. 수술 절개가 겨드랑이 쪽에 남기 때문에 미용적인 효과면에서 굉장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로봇을 이용해 수술할 경우에는 보다 정밀하게 갑상선암을 제거할 수 있는데요. 10배 이상의 확대된 시야와 3D로 입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림프절 전이가 있어 갑상선 전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엔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 수술 후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받는데요.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는 외부와 격리된 특수 병실 안에서 방사성 성분의 알약을 복용해 몸속에 남아있을지 모를 암세포를 없애는 치료법입니다. 갑상선암의 새로운 진단과 치료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근거를 제시하는 등 매우 활발한 연구와 학술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배자성 교수. 환자에게 솔직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모든 정확한 정보를 환자에게 제때 알려주어야 환자와의 소통이 잘 되고요. 결과적으로 환자와의 소통이 잘 돼야 병의 치료도 잘 됩니다. 갑상선암의 연구와 치료에 매진, 갑상선암 치료의 최고 권위자로 자리매김한 배자성 교수. 그의 연구와 환자 치료의 열정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